바우세미 농원의 시골집에 들어왔습니다. 꽃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옥수수도 따서 쪄 먹고 또 고추도 따서 말리고 그리고 또 맛있는 오이 따서 직접 심은 오이 따서 겉절이로 쓱쓱쓱쓱쓱쓱 버무리고 항상 바우세미 농원 시골집에서 힐링하기입니다. 벌써 8월의 첫날이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일, 8월달의 시작입니다. 첫 시작을 바우세미 농원에서 바라보면서 심어놓은 것들, 요거는 뭐냐면 벌집이에요. 벌집이 농원에 꽃들이 하도 많이 피니까 벌집이 군데군데 많이 벌들이, 꿀벌들이 집을 짓는 달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벌꽃이, 벌집이 보여요. 도자기처럼 은근히 요 모양이 벌집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영상, 핸드폰에 영상도 찍으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이 꽃은 무슨 꽃이냐면 클레마티스 꽃이고요. 이 꽃은 다할리야. 우리 성모님께 인사도 하면서 바우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비가 오더니 지금은 맑음, 하늘을 바라보니 맑음 그 자체입니다. 와, 물 쌓인 것도 보면서 또 할미꽃 모종 포트에 심고 또 단호박도 따서 단호박, 영양 있는 단호박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호박을 슉 잘라서 위에다가 속에다가 영양 꿀밤,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은행도 넣고 찹쌀 넣고 이렇게 가지고 단호박찜을 단호박밥을 하면 된답니다. 자, 보실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직접 단호박도 호박도 한 100개 정도 심어 놓는데 그 중에 단호박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박찜을 가끔씩 찹쌀 넣고 여기에 밤 넣고 은행 넣고 대추 넣고 이렇게 찹쌀밥을 해서 먹으면 맛있답니다. 언제나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우선은 많이 먹는 게 최고입니다. 건강밥이로다가 단호박 밥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간단하답니다. 찜통에 찌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속을 이렇게 단호박을 잘라가지고 그 속에다가 넣고서는 단호박찜 하면 된답니다. 식당에서 가서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바우세미 농원에서 지금 한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하고 나비들이 막 날려다니고 벌들이, 꿀벌들이 꽃들 사이로 막 날려다닌답니다. 귀뚜라미 소리 이제 완전 가을인 것 같아요. 8월의 첫날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가지고 나도 노인복지회관에 오늘부터 휴가랍니다. 일주일 휴가랍니다. 영상 끝!